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생윤, 어디에도 없는 가장 빠른 해설 강의 위에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생윤 끝나고 어제 연락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 막 얘기했던 여러 가지 포털들도 보니까 막 생윤 막 시읏, 비읏 막 써놓고 막 욕. 현역분들 많이 틀린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단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하고 들어왔다는 걸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수능 끝났는데 놀아야 되는데 바쁘고 지금 힘들고 쉬고 싶은데 종익쌤과 열심히 했는데 종익쌤이 해설관 찍었으니까 한번 들어와 봐야겠다 라고 들어와서 후기까지 남기는 후기 남기라는 거 강요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심 가득한 방송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들어와서 강의까지 들으면서 아, 종익쌤 여전히 웃기네 라고 하면서 후기까지 남기는 학생들 대단하죠. 그 대단한 학생들이 생윤 시험 볼때 많이 틀렸던 거 10번 롤스, 앞으로 난 롤케이크도 안 먹는다 막 그다음 16번 환경. 환경은 제가 롤스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속 올해 핵심은 롤스다. 응? 환경 윤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범주 구분인데 벤다이어그램으로 출제하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화살표 쏘는 건 범주 잘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생윤 마무리까지 파인을 체크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생윤 시험에서 중요한 건 결국 평가한 근거를 잘 봐라. 그두 번째, 마침표까지 사랑하면서 꼼꼼하게 28분 동안 문제 풀어라. 그 학생들이 올해 생윤 롤스에서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의 차이, 그 다음에 16번에 모두라는 글자, 모두, 모두 이제 막 짜증. 그 다음에 전쟁 파트에 있어서는 현실주의 내용 꼭 기억하라고 파이널 모의 때도 계속 내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게 이제 18번 시민 불복종은 2019 구평 때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줄 헌법이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롤스는 무엇을 꼭 구분하려냐면 분배 파트든 해외 원조 파트든 시민 불복종 개념이든 롤스가 말한 무지의 베일 상황과 정의로운 사회와 현실을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걸 물어보고 등급을 가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틀렸던 거 공리주의는 솔직히 틀린 사람 이거 배신자예요. 공리주의에서 공익은 개인의 합의라 했잖아요. 다 더하면 된다. 이제 그거 틀리신 분들.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채점해보고 등컷 확인돼 48점 다행이다. 다행이다로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들어온 여러분 이번에 올해 수능 보신 분들. 평가의 의도에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10번 문제 2점이죠. 여러분, 끝나고 나서 몇 점짜리인지 기억도 안 나고 어려웠으니까 3점이겠지? 그래서 제가 역배점 꼭 설명드렸죠, 올해 1년 동안. 3점짜리가 모두가 다 고난도는 아니다. 2점이 고난도로 출제될 수도 있다. 2점이 고난도로 출제되는 등급컷을 잡을 때, 사탐이 다 50점이 만점이다 보니까 표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백분위도 잘 변별력이 없다 보니, 그러려면 그렇다면 만점자를 양산시키기 위해서 1등급을 4,7이 아니라 4,8로 잡고 문제 출제할 때는 2점이 고난도가 될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10번입니다. 10번. 10번을 맞춤 만점자는 작년보다는 이제 표점이 높고 백분위도 잘 나오겠지. 10번을 많이 틀렸으니까. 근데 48점의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백분위가 뒤로 조금 밀릴 수는 있겠죠. 10번을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2점짜리고, 2점짜리와 3점짜리로 여러분들 함정을 가른 게 바로 16번에서 이제 펼쳐진 거죠. 16번하고 18번 같은 경우. 환경과 시민 불복 중에서. 그러니까 10번 2점 틀리고 3점 하나 틀려서 딱 5점 나가면 45점이 2등급 이런 식으로 딱 나온 거예요, 지금. 48 1등급, 45 2등급, 41점 이제 3등급. 거기 의도에 여러분들이 부합해버렸다니까. 2019 구평 때 민주헌법의 의도에 부합하듯이 평가원의 의도에 부합해가지고 48 1등급 10번 틀리고 두개 틀려서 45 2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문항들이 짜증나지. 롤스 막 계속 짜증날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온 현역분들, 현역 올해 수능 보신 분들, N수생이든 올해 수능을 봤던 사람들, 수강 위해서 우리 소통합시다. 수강 후기 남겨주시고. 두 번째 이제 이 해설 강의 듣는 분들은 내가 지금 2021 대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 수능에서 이 문제는 뭐였지? 해설 한번 들어볼까? 라고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 세 번째는 항상 대수능 해설 강의 찍을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올해 내가 왜이 점수가 이 모양이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들어온 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기운 냅시다. 1년에 한번 얼마나 그게 크나큰 고통인지, 시험에 떨어지고 내년에 한 번밖에 볼수 없는 시험을 다시 기다린다는 거,
너무 크나큰 고통이라 제가 오래 강의하면서 정말 무지의 베일 같은 공간에 혼자 좁디좁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나의 모습 떠올리면서 막 눈물 또르르 흘리죠. 그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총평 때에도 이야기하고 캐스트 올렸지만 좀 쉬고 마음 내려놓고 내가 왜 틀렸을까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잘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와서 보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게 보여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와서 보면. 그거 기가 막히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은 이거 맨날 나오는 거. 파이널 모의 때도 10번이나 넘게 풀었던 평이한 문제. 그러니까 평가원이 대놓고 의도를 딱 10번의 고난도를 잡고 10번, 16, 18 딱 3개 잡은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평이하게 갔어요. 진짜로. 근데 그 3개가 여러분들을 괴롭힌 거예요. 왜? 문항 배열도 그렇거든. 보세요. 어떻게 배열이 됐냐면 1번.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숙제라는 것은 갑. 윤리학은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는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이론도 필요하고 이론의 도움을 받아 적용시켜서 생명, 법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을 적극 활용하는 게 바로 응용윤리학, 실천윤리학이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론 적용하는 거. 근데 다음 교육과정 2021 수능을 위해서 지금 들어오신 수험생분들은 여기 사회과학적 지식도 적극 활용해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그 사회과학적 지식을 연구하는 게 기술윤리학입니다.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경험과학적으로 탐구해서 사람들이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설명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기술윤리학 입장이잖아. 그러면 매번 나왔던 게 갑은 이론 적용해서 현실사회 문제 해결이고 을은 그냥 전통, 사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른 문화, 인류학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행해왔던 관습적인 행동의 발생 과정을 인과관계 서술하는 건 기술을 이야기하죠. 왜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문화가 있지? 유교 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하는 게 기술윤리학이라고.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는 쟁점이죠. 윤리학은 구체적인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도덕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거 중시하는 거 실천윤리학의 대표 입장이잖아.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된다. 당위의 관점이라는 거 잘 보세요. 생윤 올해 열심히 하셨던 분들 우리 생윤은 사실과 당위 중에 주로 당위를 주로 다루는 학문이라 했죠. 무엇 해야 한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기술윤리학은 당위,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기수해 주는 거죠. 현실적으로. 당위의 관점이 아니라 사실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을 기수라는 거죠. 어떤 이상적인 덕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게 아니고.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 정립은 주로 하는 것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 하고 그 이론을 적용시키는 게 실천 윤리학이고.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이면 메타 윤리학이잖아. 그러니까 딱 1번 문제 보고 1번 메타 윤리학 올해 인지주의, 비인지주의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쉽게 나왔어. 쉽게 나왔으니까 생윤이 쉬울 거야라는 착각을 탁하게 만들죠. 1번 문제에서 평이하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선생님 나온다는 거 안 나왔잖아. 그럼 나온다는 거 다 나오면 생윤이 1등급 컷 여러분 30점 돼요. 응? 파이널 때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드는 거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봐라.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를 가르는 건 몇 문제라 했어요? 한두 문제라니까. 그 한두 문제 중에 올해 핵심 롤스. 응? 롤스가 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 롤스 난도 잡은 거죠. 1번부터 막 인지, 비인지 막 2번에 갑자기 응? 어려운 막 분배 파트 등장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1번 평이하게. 근데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1번 깔끔했어요.